마법 토일레오, 마법 토일레오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친구들 안녕하세요. 바로 마법 토일레오의 레오입니다. 와, 레오가 부산 백스코에 왔는데요. 여기에서 뭘 하냐면요,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마술 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레오도 딜러부스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. 우리 친구들 아주 재미있는 것들 많이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. 자, 지금부터 하나, 둘, 셋, 둘, 레오. 친구들, 이 트로피 보이죠? 피즘은 3개 각국에 있는 거고요. 제가 예전에 피즘 아시아라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제가 클로저 부분에서 당당히 2관왕을 한 적이 있어요. 우리 친구들이 또 마술을 만약에 좋아하면은 이 피즘의 그 마술 대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을 거예요. 여기 정말 세계에서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유명한 마술사들도 굉장히 많고요. 지금부터 아주 멋있는 거 보여주신대요. 우와! 흰색에 실크가 있어요. 우와! 연기가 나면서 사라져요. 와, 대박! 아, 대박! 우와! 오! 짱이다! 아까 전에, 오! 뭐야! 우와! 장난 아니다! 우와! 우와! 헬로! 나이스 미치 유! 헬로! 네 개. Which back you want to out?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봐요, 친구들. 뭐가 들어있을까? 뭐야? 대박! 우와! 우와! 나우 라스트 원. 대박. 와. 오케이. 와. 자, 지금 큐브를 섞고 있어요. 섞은 다음에 뭐야? 카드 마술인가 봐요. 오케이. 야. 와, 네 개의 블루. 네, 블루. 네, 뒷면이 파랑색에 블루. 네 개의 카드가 있어요. 블루. 오! 와! 와, 대박. 여기 피즘 이 백스코에 오면은 방방 곳곳에서 마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저기 모니터에서도 우리 친구들 마술을 시연을 하고 있어요. 와. 친구들, 피즘이라는 세계 마술 올림픽을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? 레오는 여기에서 일주일간 있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, 그리고 마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피즘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저도 호의를 가지고 다음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나, 둘, 안녕하세요. 마술사 안하림입니다. 마법 토이레오 많이 사랑해주세요.
안녕. 마법부의 레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마법부의 레오 구독하세요.